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 세월들 속에서 나는 항상 싸우고 또 싸웠다. 내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그저 초라 뒷골목을 전전하고 있었을 뿐. 내 눈물 약하다 욕하지 마라. 깨달음 뒤에 흘린 눈물은 교훈의 값이다. 나는 더 이상 내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어. 이제는 정말 큰 물에서 노는 거야. 어떠냐 내 부하들아. 우릴 억압하는 자들에 맞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다. 의리와 명예라는 이름 아래 다시 한번 뭉치자. 어깨 동무하며 나란히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거다. 야, 스노키. 마녀 여왕의 구덩이에 떨어졌다가 다시 기어 올라왔다고 들었는데. 간다? 아직 멀쩡했고. 너도 잡혔다고 들었었는데. 요정왕국 감옥은 대충 보석방만 내면 풀어주거든. 그래서 이제 어쩔 거지? 무슨 계획이라도 있는 거야? 복수할 거다. 다시 내 조직을 모아서 루타를 썰려주겠어. 스노키,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. 힘이나 깡으로 지배하는 건 구닥다리야. 내가 좋은 계획이 있어. 말해봐. 무슨 계획이지? 자칭 교주라는 녀석이 보스로 있는 교단파라는 거대 조직이 있는데, 듣자하니 보스가 매가리 없는 바지 사장이라더군. 스노키, 너 정도면 접수할 수 있지 않겠어? 이미 만들어진 조직을 훔치자는 건가? 차근차근 시작하는 게 마음이 편하지만. 벨리타에게 대항할 세력을 얻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. 좋아, 스노키. 일단 교단파 앞에 극장부터 점거해볼까? 칸타, 어디 가는 거야? 지상 방향은 뒤쪽 아닌가? 안 돼, 스노키! 뒤돌아보지 마! 지금 고개를 돌리면 관객이 50% 떨어져 나갈 거라고! 뭐? 관객? 구경꾼을 말하는 건가?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? 이제는 그냥 그런 시대라고! 대충 그런가 보다 해! 이해할 수가 없군. 구경꾼이 당장 떨어져 나가더라도 어차피 난 영원히 기억될 존재가 될 거다.